제가 개울령을 해보다 보니까 네네네.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물론 우리 강아지는 늘 사랑스럽지만 네네. 퇴근 후에나 외출하고 나와서 돌아온 날에 막 반겨줄 때 네네. 너무 사랑스럽다고. 저는 그런 때 심쿵하더라고요. 언제 이 강아지가 한 번은 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네. 물었을 때 아~ 네, 너무 감사하면서. 아니 저 그 고슴도치 아닙니까? 네네. 그 친구는 심쿵이라기보다 잘못 만지면 따가워서 잘못 만지면 따가워서 따갑습니다. 네네네. 사실 어떤 모습이든 강아지들 너무 사랑스럽지만 네네. 특히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할 때 특히 너무 귀엽잖아요.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어요. 네. 왜 이렇게 할까? 네. 제가 생각할 때는 습관적으로. 아,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큰 의미 없이 아~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. 아하. 그런 자 그럼 제가 한번 조사해 온 것을 네.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미국 캔넬 클럽. 캔넬. 아 캔넬 클럽 있어요? 미국 캔넬 클럽이 있다고 어, 하네요. 얘는 캔넬 만드는 곳. 어, 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너무. 아 얘들 캔넬이라는 말이 네, 예. 맞아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캔넬인데 네. 그 캔넬은 그냥 한마디로 그 애견 협회인 거예요. 아 애견 협회. 애견 협회. 네. 아 도사견 협회. 그런 거죠. 예, 예. 모든 걸 총망라한 캔넬. 캔넬. 네. 감사합니다. 놀랐네요. 네, 저도 놀랐습니다. 네. 자, 미국 캔넬 클럽 소속 동물 행동학자인 메리 버치 박사에 따르면 자신에게 들리는 소리에 대한 관심, 호기심이 있을 때 갸우뚱 한다고 합니다. 사실 개들이 후각만큼 청각도 뛰어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들렸을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들렸을 때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강아지 지능 순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자로 유명한 스탠리 코렌 교수는 주인의 입모양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한다. 왜냐면 강아지가 주둥이가 좀 길게 나와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모양이 잘 안 보일 때가 있대요. 그런 상태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면 그 입모양이 잘 보이니까. 근데 실제로 코렌 교수는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. 그 결과 주둥이가 큰 견종을 키우는 경우 71%가 강아지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강아지 강씨, 대한민국 개통령의 강훈련 사님께서는 이런 얘기 하셨죠.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보호자가 키우는 강아지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. 그게 네. 저희 집에 누룽지가 네. 제가 한 장 걸치고 들어오면 많이 해요. 농담삼아 한 말 아닐 거예요. 농이었어요? 농이었어요? 아하. 저도 이게 궁금해서 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개들은 이런 행동을 주로 안 할까? 어떤 상황에서? 안 할까? 공격적일 때 이런 행동을 안 하고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에, 공격할 때는 뭐 이걸 하지. 우르렁하기 바쁜데 에이, 이렇게 하지 않죠. 물까 말까? 그게 나잖아요. 물까 물까 한입해 말까 말까. 한입해. 이걸 한입해. 너무 무서운데요? 네. 두입해. 예, 민감할 때는 대부분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또 청각적인 것도 있고 또 시각적인 것도 있고 좀 다양하게 뭐지? 딱 정말 뭐지? 이게 확실한가? 이런 의견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내가 나름대로 좀 예, 판단을 해봤어요. 또 불편한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잘 안 하니까 어쩌면은 내 개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나랑 잘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